자,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캐노니컬 트랜스폼과 퀀텀 메커닉스에서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매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즉 타임 이볼루션과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이었죠. 그죠? 이제 로테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전에 이제 로테이션을 어떻게 기술할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G도 뭔지 찾아보고 할 테니까. 근데 로테이션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하는 로테이션은 3차원 로테이션이고요. 자, 아까 봤던 중요한 프로퍼티, 양자역학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스포니셜 오퍼레이터를 쓸수 있었던 이유가 이 컨티뉴어스 매치 오퍼레이션을 할때 알파 1만큼 가고 알파 2만큼 갔을 때 이제 알파 1 더하기 알파 2 이렇게 써질 수가 있었던 거였고, 또 이게 바꿔도 상관이 없었죠. 그죠? 알파 2, 알파 1. 알파 1을 먼저 하고 알파 2를 나중에 하거나, 알파 2를 먼저 하고 알파 1을 먼저 하거나 똑같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스페셜 트랜슬레이션과 타임 이볼루션에서는 이게 다 똑같았어요. 로테이션에서는 과연 그러냐?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프로퍼티가 깨져요. 그렇다면 익스포니셜 오퍼레이터를 바로 쓸 수가 있겠는가? 자, 익스포니셜 오퍼레이터를 그냥 한번 쓸수 있다고 하고 넣어보면 이게 E의 H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즈키 트로터 디컴포지션에서 이렇게 쪼개기는 했는데 알파1이 알파2하고 알파2가 0으로 가는 극한이었죠. 인피니테시멀 하다는 거는 0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쪼개서 그 패스 인테그랄에서는 잘 되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엄밀히 말해서 이런 관계식은 성립을 할 수가 없죠. 이 G하고 G1과 G2가 완전히 커뮤트하지 않는 한 이게 이꼴은 아니에요. 어떤 극한에서 근사는 될지언정. 그렇죠? 해서 엄밀히 말해서 이 프로퍼티가 성립을 할 수가 없죠. 원. 이두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가 0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 예를 한번 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서 익스포넨셜을 썼다는 건 알파 1, 알파 2가 제너럴하다는 거예요. 인피니테시멀을 포함해서.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예를 한번 보죠. 이 XYZ 3차원 공간에서 준비된 이런 판 하나를 봅시다. 판이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Z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로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로테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 G축으로 돌려보죠. G축으로 돌리면 G축으로 뺑그레를 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축을 돌릴 거예요. X축을 돌린다는 것은 이쪽으로 뺑글로 돌린다는 거죠. 쓰겠죠. 순서를 바꿔봅시다. X축에서 이제 먼저 90도를 돌려보죠. X축에서 먼저 90도를 돌리면 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Z축에서 뺑글로 돌리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오죠. 해서 순서가 중요해요, 이때. 로테이션은 순서가 중요해요. 어느 축을 먼저 돌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두 오퍼레이션을 할 때.
그러면 이 로테이션을 과연 어떻게 기술을 해왔는가, 우리가.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건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전역학에서 학부 때 배웠던, 수리물리에서 배웠던 그런 방법이에요. 트리고노메트리하고 오일러 앵글을 사용해서 기술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피니테시마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인피니테시마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한번 기술을 해볼 거예요. 물론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실제로는 원하는 거겠죠. 일단 이거 지우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쭉 로테이션을 어떻게 기술해왔는고 하니 3x3 오르소고널 매트릭스 가지고 기술을 해왔어요. 회전해서 바뀐 좌표가 있고, 아, 그 전에 이제 액티브 로테이션과 패시브 로테이션의 개념이 있는데, 액티브 로테이션은 벡터 자체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는 거죠. 패시브 로테이션에서는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어요.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는 대신에 코디네이트가 돌아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물론 피지컬리 두 개는 같은 상황이죠. 물체가 직접 회전하고 있다고 관찰을 해도 되는 거고, 물체 입장에서 보면은 코디네이트가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패시브하고 액티브 로테이션의 차이인데, 어느 쪽으로 기술을 해도 되지만 두 개를 섞으면 대재앙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따지는 거는 이 액티브 로테이션을 에서 입장에서 모든 거를 기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돈다고 할때그 오브젝트의 나중 위치는 이제 X', Y', C'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과 원래 위치 X, Y, Z, Y 관계는 R이라는 어떤 매트릭스를 가지고 기술이 되죠. 그죠? R이라는 매트릭스가 만족해야 될 성질은 뭐냐면, 이게 로테이션이니까 이 XYZ 벡터를 나타냈을 때그 매그니튜드가 레디우스가 변하면 안 돼요. 원점을 기준으로 어떻게든 회전하는 거니까 축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래서 XY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렇단 말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requirement예요. 요구 조건. 로테이션이면 이게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은 이 벡터 매트릭스 알제브라로 생각을 해보면 R하고 R 트랜스포즈하고 곱했을 때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랑 트랜스포즈 한 거랑 곱하면 바로 이게 나올 거고, 거꾸로 해도 똑같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의 오소그날리티가 만족이 돼야 3D 로테이션을 기술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의 컴포넌트들은 다뭐 리얼 컴포넌트겠죠. 그죠? 우리가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수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 R 매트릭스를 어떻게 적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걸 하는데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근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트리고노메트리. 쭉 해왔던. 결국은 오일러 앵글로 가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먼저 리뷰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인피니테시멀 하게 변화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오일러 앵글은 그 고전 역학할 때 리지드 바디의 회전 운동을 다루면서 배웠죠. 그죠? 그게 뭔지 거의 다 까먹었을 테니까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일단, 축을 먼저 정하고 로테이션 시켰을 때그 매트릭스가 어떻게 적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Z방향을 고정을 시키고 회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RG. 이러한 매트릭스를 적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X, Y니까 Z는 요 방향이겠죠? 튀어나오는 방향. 그렇죠? 이게 바로 G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원점이고. 그러면 여기서 X 벡터를 X 프라임 벡터로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적힐 것이냐? 그냥 간단히 따져 보면은 성분 분해를 했을 때, 이 x 벡터 성분 분해를 했을 때 x 쪽의 프로젝션은 코사인 세타일 거고, 코사인 세타겠죠? 그죠? 아,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 축에 또 성분은 뭐가 있을 거예요? 이 길이는 x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x, y, z니까 이 길이는 x가 될 거고, 이 길이는 y가 될 거예요. 그쵸? 이두 개를 벡터 수를 더하면 x가 나오겠죠? 그게 세타만큼 회전을 해서 x 프라임이 되었어요. 이 세타만큼 회전이 되었단 말은 이 프로젝션 된두 벡터가 회전이 되었단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만큼 회전이 되고 얘가 요만큼 회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성분을 따져서 x하고 x 프라임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 되겠죠. 이제 새로운 x는 이 길이는 x인데 세타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새로운 x는 x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y쪽 기여는 x 사인 세타만큼 기여가 될 거예요. 이쪽은 요만큼이 되겠죠? 바로 x 쪽에서는 y 사인 세타만큼 네가티브가 가겠죠. 그래서 y 사인 세타가 나왔고 y 쪽에서는 더해졌을 거예요. y 코사인 세타만큼. 해서 얘를 모아서 적으면 G축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변하고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Y축 로테이션이랑 Z축, X축 로테이션도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Y축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한번 적어봅시다. Y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회전을 한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살펴보면,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이제 X, Y, Z 좌표계에서 Y축을 고정을 했으니까 Y를 이 방향으로 잡읍시다. 이게 Y예요. Y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 오는 게 X일까요? Z일까요? Z일까요? C에서 X로 크로스를 해야 Y가 나오죠. 원래 XYZ를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G에서 X를 이렇게 곱해야 Y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만큼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어 보면 똑같이 관계를 만들어서 적어 보면은 이제 y축은 고정이고 z축부터 적히겠죠. x 대신에 z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x 대신 저기 y 대신에 x가 들어가고
코사인 세타. 아, 소리. 3가 저쪽에 있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적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x는 X축을 고정하고 Y축을 적는 건데, 얘는 뭐 똑같죠. 이게 X이려면 얘는 Y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베타가 가는 거죠. 프라임으로.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여러분이 외울 수도 있지만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줍시다. 오일러 앵글은 무엇이냐? 자, 오일러 앵글이라는 거는 이 세 개를 사용해서 제너럴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은 뭔가 축을 X 또는 Y 또는 Z 축에 고정을 한 다음에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 건데, 그 세 개를 조합해서 어떤 제너럴한 로테이셔널 모션을 로테이션을 기술을 하고 싶은 건데, 이 오일러가 찾아낸 게 축을 두 개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식이 알파, 베타, 감마. 각은 세 개인데 이제 축을 두 개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G축에서 G축을 중심으로 알파만큼 회전을 해요. G축을 중심으로 알파만큼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면 얘를 지웁시다. 지우고 갑시다. 자, G축으로 회전을 하니까 그렸을 때 이쪽으로 알파만큼 돌리는 거죠. 그죠? 돌리면 X도 돌고 Y도 돌고 G는 가만히 있겠죠. 여기가 new y가 될 거고, y 프라임. 그리고 여기가 new x 프라임 될 거예요. 이게 알파만큼 돈 거죠. 그렇죠? x, y 플레인에서 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돌고 나서 y 프라임 축이 새로 생기겠죠. 그죠? y 프라임 축에 대해서 베타만큼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y 프라임 축에 대해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c는 그대로 있으니까 생기겠죠. y 프라임 축에 대해서 이제 베타만큼 회전을, 오케이, 베타만큼 회전을 하면 이제 x 프라임 z 플레인에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여기가 z 프라임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x2 프라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돌고 돌았어요. 그러면 g도 바뀌었죠. 이 g 프라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g 프라임에 대해서 감마만큼 회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새로 이제 g 프라임 생겼고, y 프라임 그대로고, x가 x2 프라임이 되었죠. 그죠? 여기에서 감마만큼 회전을 하니까 y2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돌려주면 적당한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서 이 구상에 어느 위치든지 갈 수 있다는 게 이 오일러 앵글의 파워풀함이죠. 그죠? 여기서 프라임 코디네이트는
G 오퍼레이션, G에 대해서, G 액세스에 대해서 회전한 그런 축이에요. 이거는 뒤에 거를 다 하고 나서의 G 축이고요. G 프라임은. 그렇죠? 자, 이런 걸 사용해서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로테이션이든지 다 기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프라임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를 빼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이제 이걸 지우면. 여기서 먼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y 프라임에 대한 회전이죠. 그렇죠? y 프라임에 대한 회전이라고요. 그렇죠? y 프라임은 g에 대해서 돌린 축이죠. 얘는 어떻게 다시 쓸수 있냐면 알파만큼 돌렸으니까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뭔 얘긴고 하니, 자, 이 y' 에 대해서 회전한 거를 g축에 대해서 거꾸로 돌려요. 다시 거꾸로 돌린 다음에 원래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고요. 원래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만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서 저걸 다시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게 y' 축이죠. 그렇죠? 1번 그림에서 봅시다. y' 축이고, 여기가 원래 y 축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z 축이었어요.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z에 대해서 로테이션해서 y를 움직여 준 다음에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한 건데, 이걸 거꾸로 내리는 거예요. 내린 다음 g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죠. 베타만큼. 그리고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생각하기에는 이 y'은 이제 축을 로테이션을 한 거에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좌표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r이 여기 붙고 r 인버스가 여기 붙는 그런 로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 좌표를 회전하는 방법이고, 이게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게. 그래서 설명이 약간 불충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실제로 뭐 칠판 지우개나 아니면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되나? 이게 알파가 뭐 2파이라고 파이 오버 2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면, 90도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제일 쉬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라임드 코디네이트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걸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G'도 똑같은 식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아, 감마죠. 첫 번째 로테이션에서는 G가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회전을 한 다음 이제 G'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거꾸로 돌려주게 되면 원래 G축이 리커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식으로 이제 좌표를 돌려주는 로테이션을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G를 G'로 보낸 트랜스포메이션이 y'에 대한 베타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렇게 적은 거고요. 두 개를 모아서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한
오일러 앵글에 대한 전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다시 적게 되면 이제 프라임을 다 떼고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면 이걸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촥 보여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프라임을 떼고 그대로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적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그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픽스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적은 거죠. 얘는 로테이팅 코디네이트, 바디 코디네이트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액티브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렴풋이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었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 적는 법, 그리고 오일러 앵글을 사용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법, 이거를 리뷰를 해봤고, 이제 인피니티시말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다시 로테이션을 한번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피니티시말 로테이션을 살펴봅시다. 자, 인피니티시말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미소 앵글만큼 돌리는 건데요. 뭐 아까 일반적 앵글에 대해서 XYZ를 축으로 해서 회전 매트릭스를, 그리고 로테이션 매트릭스 다 알았으니까 사실은 그대로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개념상 중요한 거는 인피니티시말 로테이션이 바로 그룹 프로퍼티하고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될 로테이션의 제네레이터들, 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로테이션은 SO3 그룹이에요. 이 SO3 그룹이 의미하는지 뭔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 그룹이 뭐냐? 어떤 원소들의 집합인데, 어떤 로테이션, 여기서는 로테이션이라고 한다면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스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트릭스들의 집합이에요. 이 그룹이 만족해야 될 성질은 다 멀티플리케이션 또는 컴포지션 룰들인데, 이게 곱해서 이 안에 두 원소 또는 세 원소를 뽑아가지고 곱해서 다른 원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는 Associativity. 이거는 곱셈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G,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개를 곱한다고 했을 때뭘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감마랑 곱해도 되고, 베타 감마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알파랑 곱해도 되고요. 뭘 먼저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이건 순서를 다르게 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순서는 똑같아요. 감마, 베타, 알파. 여기는 알파.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래서 커뮤테이션 룰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정의가 돼야 돼요. 어떤 아이덴티티도 이 그룹 안에 원소라서 그거랑 다른 엘리먼트랑 곱했을 때 몰랫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엘리먼트랑 아이덴티티랑 곱했을 때 자신이 나오는 그런 아이덴티티 엘리먼트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인버스가 정의가 돼요.
인버스라는 거는 이를테면 G 알파의 인버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G 알파를 곱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되더라라는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G 알파의 인버스도 이 안에 온소라야 돼. 그다음에 G 알파랑 G 알파 인버스를 곱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되더라.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로테이션도 이런 그룹 프로퍼티를 갖는데 우리가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세 앵글 세 개를 가지고 또는 뭐 임의의 축을 가지고 돌린다. 그러면 뭘 먼저 돌리든지, 그러니까 돌리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는 앞에 걸 먼저 계산해도 되고 뒤에 걸 먼저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만 안 바꿔주면 이러한 어소시에이티비티가 만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있느냐? 아이덴티티는 당연히 있잖아요. 로테이션에서 앵글이 0이면 다 아이덴티티죠. 그다음 인버스가 있느냐? 마이너스 앵글로 돌리면 당연히 인버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테이션도 이러한 그룹의 성질을 정확히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을 만들어내죠. 그런 G들은 무한히 많겠죠. 그렇죠? 이게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를 나타내는 그룹이니까 당연히 무한히 많겠죠. 알파는 실수니까 무한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알파라는 거는 이제 앵글이 되겠죠. 자, 여기서 SO3라는 게뭘 뜻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S는 일단 얘는 스페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1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바로 그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로테이션을 했을 때. 이거랑 얘랑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5는 오소고날이에요. 이것도 관련이 있죠. 당연히 크기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3는 3 디멘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알파벳의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뭐 SO3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정의를 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일 먼저 지적을 했던 순서가 바뀌었을 때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나쁜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그 전체 집합의 서브셋을 찾아서 그 컴포지션 룰이 만족되는 그런 경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피니티시멀 오퍼레이션을 시도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심플한 솔루션은 바로 이 회전축을 고정을 해버린 거죠. 그죠? 회전축을 고정하게 되면 플러스 앵글로 먼저 돌리고 마이너스 앵글로 나중에 돌리든지 마이너스 앵글로 먼저 돌리고 플러스 앵글로 돌리든지 똑같죠. 회전축이 달라질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솔루션은 로테이션 액시스를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n이라는 벡터를 설정을 해서 어떤 유닛 벡터를 설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무조건 돌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벨리안 그룹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요. 즉, n이라는 축으로 돌린다면 이두 개는 R1 더하기, 세타 1 더하기 세타 2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 SO3 자체는 non-abelian이에요.
순서를 바꿨을 때, 로테이션의 순서를 바꿨을 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프로퍼티가 만족하지가 않겠죠. 이 두 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벨리안 프로퍼티가 만족을 할 때, 아까 스톤 테오럼에 따르면 인피니테시멀 오퍼레이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아까 이 이그잼플에서는 퀀텀 미케니컬한 이그잼플만 보여줬지만 일반적으로 만족이 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R은 빵일 때는 아무것도 안 돌 때는 아이덴티티니까 아이덴티티에서 조금 변했다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A는 매우 작은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럼 오소고날리티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오소고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R transpose R이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죠. 그죠? 해보면 I 더하기 A transpose I 더하기 A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I에 A transpose 더하기 A 그 다음에 order of A에 제곱이 될 텐데 A가 매우 작으니까 얘는 날려줍시다. 그죠? 해서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이 아이덴티티가 되려면 transpose 더하기 원래 게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A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지는 매트릭스는 우리가 anti-symmetric matrix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3x3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잖아요. 3차원 로테이션이니까. 거기서 anti-symmetric 하려면 일단 diagonal component는 어떻게 돼요? diagonal component가 있으면 이게 만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0, 0, 0이 돼요. 그렇죠? anti-symmetric이니까 한쪽 off diagonal이 결정이 되면 다른 쪽 off diagonal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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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s x. 2 프라임 하면 뭐 마이너스 x2 1 프라임 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파라미터는 3개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쉬운 축을 x, y, z, c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봅시다. 이미 아까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유도를 할 때 본 거긴 한데 자, 스페셜 케이스를 먼저 봅시다. 우리의 축이 x축이다. 첫 번째. 그러면 a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 자, 일단 X축은 변하면 안 되고요. 그쵸? Y축은 Y에다가 세타 X만큼 빼진 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축은 G에다가 세타 Y만큼 더한 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인데 사인이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작을 때 리딩 오더가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세타가 되죠. 그거를 아까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바꿔 적어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A 매트릭스는 이제 종합을 해주면 A 매트릭스는 0, 0,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히게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y축으로 회전을 하면 이때는 x'이, 아까 여러분이 적어놓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참고를 하면 y축은 그대로 있고 xz가 변하게 되는데, 세타의 리니어도까지 딱 잘라서 적으면 A가 세타가 있죠. 세타 리니어도까지 A 매트릭스를 잘라서 적으면 0, 0,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C일 때 이때는 X'이 세타 y, 그 다음에 y'은 y 플러스 세타 x, 그 다음에 g'은 그대로, 그러니까 세타에 0,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0, 0 이렇게 세 개의 A 매트릭스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아까 그 그린 그림을 가지고 또는 아까 그 I 매트릭스를 쓴걸 가지고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A 매트릭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보면 되는 원소가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 매트릭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A 매트릭스는 이제 세타가 나오고 마이너스 레비스 베타 ij k로 쓸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어떤 인덱스 두 개가 같으면 무조건 제로니까 여긴 0.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인덱스를 좀 제대로 써줘야 되겠네요. ij k라고 합시다. 얘가 회전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k가 3이죠. 그죠? k가 3이고 ij가 1, 2 또는 2, 1만 넌제로겠죠. 레비스 비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 2, 3이니까 레비스 비타는 1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9. 여기는 2, 1, 3이죠. 2, 1, 3이니까 이제 엔타이 시메트릭해서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1. 여러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제 이 A라는 세타의 리니어 오더로서 레비스 비타 심볼로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하나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A를 매트릭스의 벡터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A의 컴포넌트는 AX, AY, AC예요. 각각 1, 2, 3번. 얘를 다시 모으면 이제 세타의 리니어 오도고, 그 다음에 레비스 비스타 파트를 J라는 매트릭스로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J 매트릭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 K가 X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J에 대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하나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JI랑 JJ랑. J도 컴포넌트가 3개겠죠? 1, 2, 3, XYZ. 해결 텐데, 두 개를 끄집어내서 커뮤테이터 안에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그것 말고 다른 엘리먼트 하나가 나오고 레비스 비타가 붙더라 하는 꽤나 일반적인 성질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했을 때 그 인피니테시멀 파트에 해당하는 J
매트릭스가 반드시 이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소위 비알제브라의 일종으로 비알제브라가 주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에서 로테이션을 기술하는 그런 제네레이터를 찾아낼 때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거예요.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각각은 회전축을 x, y, z에 대해서 고정한 거니까 그 고정하지 말고 일반적인 n 벡터에 대해서 적으면 어떻게 되냐? 일반적인 n 벡터에서 대해서 적으면 일단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는 세 개를 합하면 되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는 그렇죠? 즉,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는 i 더하기 a 꼴이니까 어떤 그 벡터 a라는 벡터를 어떤 성분 세타 성분에 해당하는 이 n 벡터의 x, y, z 컴포넌트로 곱해서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i 더하기 a 리니어 그냥 싸움이죠. 얘를 이제 모으기만 하면 세타가 이제 클 때도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전체 세타를 이제 똑같은 테크닉을 쓸 건데요. 챕터 1, 2에서 했던 n으로 나누고요. 얘를 n번 곱해주면 원래 세타가 회복이 되겠죠. 어떤 고정된 액시스 n에 대해서 n번 모으면 큰 앵글을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게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죠. 엔셜 i 세타 n 벡터 다 쓰면 nxjx nyj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시 쓰면은 세타는 exponential i 세타 j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n이 x 축일 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로테이션 식이 리커버가 될 거예요. 이걸 x, y, z로 이렇게 쪼개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한 초이스를 생각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예전에 사용했던 그 코사인, 사인에 대한 극한을 갖고 와서 A 매트릭스 결정하고 합하지 않더라도 이 식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림을 좀잘 그리면 되는데 그건 강의 노트에 내가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결론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일견 우리가 아까 구했던 로테이션 매트릭스하고 좀 달라 보이는 면이 있긴 해요. 아까는 익스포네셜 파트가 없었죠. 그렇죠? 익스포네셜 파트가 없었죠. 아까는 그냥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다 적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3x3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를 전개를 해서 j.n이 n 제곱일 때 그게 무작정 n 제곱으로 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n 제곱이 뭐 n 3승이 n이 j 3승이 j가 되고 그런 관계를 사용해서 코사인에 해당하는 텀, 사인에 해당하는 텀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재조합을 해보면 아까 3차원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구한 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지금 끝까지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에요.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등장하는 이 오퍼레이터, 그 매트릭스가 있었고, 매트릭스 벡터가 있었고, 그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만족하는 특별한 릴레이션.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거고요. 이게 이제 로테이션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